중국 롤드컵 대표 선발전 2일차 최종 결승입니다. 현재 OMG와 로얄클럽 1대1인 상황이고요. 경기로 따지면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8강 직행에 걸려있거든요. 어쨌든 두 팀이 모두 중요한 경기예요.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진 팀은 조별리그에서 SKT1을 만나고 레지날드가 있는 TSM을 만납니다. 결국은 뭐 근데 어쨌든 가서 나는 8강까지만 한번 구경만 한번 해보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만나야 되는 팀이에요. 한국팀은 누구든지 다 우승을 보고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8강 직행이 직행이 무조건 낫죠. 그렇죠. 네. 무조건 좋죠. 풀리그를 굳이 피곤하게 치를 필요는 없거든. 전력 다 보여주면서 풀리그가 또 일정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3일간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왠지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전력도 다 노출되는 상황보다는 당연히 8강 가고 싶겠죠. 물론 이 조로 가게 된다면 SKT T1이 기다리고 있다는 슬픈 그렇죠. 현실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언젠가 만나야 될 팀인 건 확실합니다. 쭈루룩 지금 쿨 3쿨맨이에요. 아. 제도 우리아나 아리. 아리 확실히 그러네요. 우리아나 아리가 확실히 정말 상당히 까다롭다는 걸 느낀 거죠. 이쪽에서는 간나이크 선수를 약간 의식한 듯한 풀렸죠. 예. 해줬고요. 풀렸어요. 다비의 애니가 풀렸어요. 애니피즈가 풀렸습니다. 애니피즈. 네. 일단 애니 자르반을 갖췄고요. 뭔가 충돌이 모습이 누가 랜덤 돌리 김동수가 자꾸 지금 세 번 연속으로 걸리는데 했던 적이 아 그렇죠. 판테온이라면은 또 피즈를 그냥 녹여버릴 수는 그렇죠. 있긴 하거든요. 케이틀린 하지만 안전하게 케이틀린과 세시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트위치 이즈리얼 고민 좀 오래 하는데요. 둘 다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가 케이틀린 쓰레쉬를 갖고 나와도 트위치로 결정했네요. 트위치 너로 정했다. 네, 캐리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상대가 이제 무난한 밸런스형 원거리 딜러이다 보니까 역시나 피즈. 네. 이거 분명히 조금 전에 약간 그 네. 판테온으로 위협을 했단 느낌인데 네. 너 임마 피즈 하면 너 임마 혼나 무시했네요. 거기다가 한 가지 그 바뀐 점이 뭐냐면은 조합에 바뀐 점이 뭐냐면은 원래는 자르반 대신에 쉬바나였거든요. 저기에 처음엔 그랬죠. 자르반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 좀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쉬바나 있으면은 애니 쉬바나 피즈 이렇게 조합이 됐었는데 쉬바나 대신에 이제 자르반이 그 안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네. 문도 미드이즈 처음 나옵니다. 중국 이제 계속해서 LPL에서 보던 팀이니까요. 네. 쿨 선수가 처음 썼었나요? 아, 쿨 선수가 지금 처음 쓰는 건가요? 네. 예. 아 그렇던 것 같죠. 아무래도. 예. 예. 쿨 선수가 미드 케이틀린이 없잖아요. 그렇죠. 갱맘도 아니고. 아트록스 나왔어.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다시 한번 아트록스 정글에. 네, 그렇죠. 탑 자르반이죠. 거든요. 아트록스는 정글로 쪽으로 좀 많이 굳혀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일단 아트록스 이제 흡혈 때문에 안정적인 정글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CC기로 갱킹이 쓸만하다라는 점도 있고 이제 패시브 때문에도 좀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탑 라인에서 라이너로서 성장을 해서 그 성장 기대치가 약간 다른 챔프들에서는 약간 좀 모자르다라는 평가예요. 네. 네. 한쪽 이제 딜이라든지 딜템이라든지 약간 그 자크나 앨리스처럼 투막한 템 이후에 방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트리를 아트록스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너무 어정쩡해지는데 아예 그렇다고 해서 공템으로 가도 딜이 약간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이팅템으로 가도
약간 부족한다. 뭔가 부족한다. 2% 부족한 듯한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은 정글러로서 활용하자. 이런 지금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블린의 앨리스. 네. 정말 기대되는 또 플레이 보여주겠죠. 근데 쿨에도 미드위지가 저는 정말 그렇죠. 네, 많이 기대되네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 8강 직행이냐 네. 아니냐를 놓고 지금 다투는 자리예요. 1대1 상황. 특히나 PG이기 때문에 PG가 달려드는 순간 비전 이동만 잘 써준다면은 글쎄 어느 정도 그 이즈리얼이 확실히 PG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지 않을까. 네. 물론 한번 걸리면은 순삭입니다. 예, PG에게 이즈리얼 이즈리얼은 PG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들이거든요. PG에게는 라인전에서는 그래도 좀 사거리가 긴 그렇죠. 걸 바탕으로 해서 약간은 또 괴롭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문도 오 예. 이즈리얼과 케이틀리의 성장도 좋지만은 투원딜 조합이기 때문에 지속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OMG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 선에서 잘 맞아줄 수 있는, 잘 버텨줄 수 있는 챔프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문도와 앨리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 저 벽 너머의 와드는 굉장히 특이하게 저쪽 와드는 네, 이거는 넘어오는 저기죠? 예, 이 뒤쪽으로 돌아가는 챔프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 와드인데 그럼 차라리 이쪽에 막으면 여기가 여기야 다 지금 시야 확보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혼자 약간은 위험하게 탑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와딩하고요. 오래 기다렸거든요. 자 이거 한번 늦은 인베 가는 거네요. 아 블루라고 확신을 했나요? 아 이거 야 이거 아 네 그래서 약간 좀 말리긴 했습니다. 이거 방해도 못하죠? 애니의 존재 때문에. 네 애니가 지금 훌라후프 들고 있는데 저기 가서 괜히 알짱거렸다가 스톤 맞고 이거 바로 스톤 연계 죽을 수도 있는데 점화까지? 전멸? 그렇죠 지금 1렙이라 비전이 없어. 아 근데 어? 어디로? 아니 어? 여기는 아닌데 전멸 쓰면서 자 이걸로 마무리가? 안 돼요! 자 이거! 아 뺐습니다! 아 당연히 죽으렸는데 이걸 당연히 욕심이 나죠 이즈리얼 저 HP면 야 요 이즈리얼 쉴드 선택이 기가 막혔네요. 보통 미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인 점화 네. 스펠을 들어주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피즈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 의식한 수비적인 보호막 선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주요하게 적용을 하면서 아 역시 여기에는 딸피의 유혹 벗어나지 네. 못하죠. 아 근데 이거 띄웠습니다. 산 오. 에어본 판정이 네 좀 굉장히 좀 멀리까지 네. 됐어요. 그렇죠. VC에서 하면 왠지 예측 에어본 해서 좀 후하게 해주나? 네 그럴 리가 없죠. 어쨌거나 지금 라인 수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즈리얼은 안전하게 뭐 신비한 화살과 이런 걸로 이제 스킬로 파밍이 가능하죠. 네 지금은 약간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즈리얼의 지금 파밍을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본라인에서 많이 쓰는 건데 막타를 칠 만한 미연 앞에 가서 이제 몸으로 신비한 화살을 맞아주는 네. 네,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주거든요 본라인에서. 아 지금은 예 맞아주려다가 약간 실패를 했죠. 자 잘 패했어요. 아, 예. 위험하죠. 점화 일단 전멸 빼고 죽진 않을 것 같네요. 죽을 뻔했어요 지금. 네 럭키드 체력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뭐 여기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화이트 지지가 약간은 고전하고 있네요. 문도에게 자르만 일단 근데 영약이 있긴 한데요 먹을 기회를 지금 계속 못 잡고 있는 거죠. 탑 타고 굉장히 빨리 밀릴 것 같죠? 야 이게 이 고고인 선수의 저 오염된 대형 시칼 네. 적중률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미니언 사이사이로
지금 이즈리얼 파밍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잘 지금 상대가 대처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파밍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이즈리얼도. 아 이건 세 명이 와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띄웠고요. 여블린 일단 줄타기 있죠. 야 좀 잘 빠졌죠. 네. 어둠의 통로도 있었습니다. 일단 타워를 한번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금 그 짧은 타이밍에 굉장히 많은 스킨들이 오가면서 서로 예, 상대의 공격에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이지로 상대 좀 힘들게 확실히 힘들어요. CS가 13개입니다. 거기다가 서포터가 애니이기 때문에 애니가 저렇게 스택 쌓아놓고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은 체력이 낮은 그 스탯이 체스탯이 낮은 이즈리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차라리 블리츠 크랭크나 쓰레쉬 같은 경우는 낫거든요. 근데 애니 같은 경우는 확정 스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즈리얼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자 마나 없어요 피지. 지금 실스문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피지 마나 없거든요. 아, 저 이러니까 지금 들어가죠. 뭐 한 거죠? 뭐죠? 왜 저기서 장난치기 재간둥이를 썼을까요? CS 때문에 저는 쓴 건가 네. 싶었는데 허무하게 빠졌고 마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잡히죠. 본인 전멸이 없었고 네. 문도는 전멸이 있고 이게 계산이 분명히 됐을 거거든요. 돼야 정상이죠. 네. 다 레벨이 5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니언의 힘에 밀어서 지금 트위치와 딜교환을 좀 잘 하고 있는 이즈리얼이고요. 네. 러블링 여기저기 바디로즈 많이 바빠요. 아 예, 들어왔어요. 아 예, 들어왔는데 산치치를 또 밀었고 전면 자 텔포 문도 텔포 문도 텔포 야 사용성고 어 아톡스 자 문도 궁 쓰고 일단 버티고요. 어그로 잘 끌었고 일단 포탑부터 깨죠. 포탑부터 깨야죠. 포탑 깨고 포탑 깨고 아, 아톡스 네, 전멸까지 쓰면서 도망가네요. 타워가 이제 먼저 밀리게 됐습니다. 7분 때 네 예 적절한 시간대에 밀어서 쪼 어 아트럭스 위쪽에 다시 아, 한번 이거는 잡히겠네요. 지금 네. 아까 전멸도 빠졌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이건 또 분위기가 희한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OMG 갑자기 또 초반에 너무 좋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트위치가 라인 땡겨 먹고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즈리얼이 바텀에 와서 라인 커버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고요. 네. 탑 위쳐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미드 지키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탑 2차냐 미드 1차냐 자 이거 그렇죠 장난치 제간도 믿고 들어간 거죠. 네.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피즈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 미드 1차 빠르게 지금 가네요. 얼마나 밀어놨죠? 이게 약 아까 그 문도에게 당한 피지도 그렇고 당하면 안 될 만한 지금 피해를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양 팀이 서로가 네. 방금 전 그 이즈리얼도 그렇고요. 네. 이제 블루를 빼서 가정을 했습니다. 절반 좀 넘게 빼놨네요. 네. 자, 한라이크 일단 계속 탑을 좀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너무 빠른 시간에 2차도 좀 압박을 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보고는 조용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네. 네. 2킬 0대 1러시예요. 그 막내 2번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자르반 탑에 묶여있고 문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드래곤 트랙 가능하죠. 지금 이거 알고는 있는데 못 갑니다. 못 가요. 아직 상황이 전혀 아니죠. 네. 저번에 굉장히 멀고요. 애니 만약에 애니가 6렙이었으면은 약간 일발의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들어가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근데 애니도 아직 이제 6렙이 아니었고 군기도 없는 상황이라 함부로 지금 들어가지 못했죠. 라인 스왑이기 때문에 서로 만난 건 아닙니다만 자르반과 문도의 그 지금 템 격차가 좀 꽤 있습니다. CS는 네. 7개, 웨이브 한 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키리러시와 그냥 1데스의 차이네요. 예, 지금도 자르반이 집에서 투도란과 와도 아직 물약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키리는 코어템을 뽑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죠. 지금 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도란 방패 이후에는 바로 이제 신발과 이제 코어템을 위한 정량 형성을 위한 재료템을 갖춰주고 있는데 네. 코어템 뽑는 속도가 서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처럼 이게 정말 미니언 빨리 파밍해야 돼요. 네. 네, 파밍해야 돼요. 이거는 확실한 파밍공이었죠? 네. 더 이상 나팔 넣지 말라는 거죠. 밥 먹자. 아. 밥 먹어야죠. 네, 본인이 먹었어요. 고기들은 왜 배가 안 고파요? 저녁 안 먹어요? 네? 아니 아까 저녁 먹자 그랬는데 배 안 고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아 저녁 드실까요 그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1대1이고요 오판 3선승입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아 그, 평소에 쉬는 시간 있을 때는 막 아, 얘네는 도대체 왜 쉬는 시간 있냐고 그랬는데 네 막상 이렇게 좀 2시부터 하다 보니까 아 얘네가 저희를 길들였어요. 아 그쵸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네. 경기 어떤 그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는 반대 아 이럴수가 벌궁 야 트리얼 영상 너, 너무 오래 봤어. 그쵸 그 그 영상의 그 애니에요. 그 애니 네 이거 딱 네 네. 바다 바닥에 쉬는 시간마다 자꾸 그 영상을 털어주더라 아니면 바닥에 팀을 날렸네요 타비가 네 이게 진짜 아무튼 예 진짜 파블로프에게 마냥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배고파요. 밥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방금 진짜 타이밍도 절묘했던 게 이게 절묘하게 뭐 애니가 전멸 쓰고 이즈렐이 비전 이동수가 피한 게 아니라 이즈렐이 비전 이동수를 먼저 피하고 이렇게 전멸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네네 약간은 타이밍이 반대였으면 아 이거 네. 이즈렐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네 뻘궁잼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타비가 여태까지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씩은 실수 속에 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멸? 아 이건 안되겠네요. 밥 먹어야죠. 네. 또 그만큼 또 금방금방 따라잡습니다. 아 일단 분명히 지금 굉장히 엄청 지각하고 이거를 올리네요. 근데 혼자 혼자 있는데 네 뒤에 그리고 아트록스 있긴 있거든요. 물론 앨리스고 더 오긴 합니다만 네 자, 코마 선수가 최대한 시간 끌어보려는 묶어두려는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맘대로 되진 않죠.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뭐 눈에 보이는 상황 말씀을 드리자면 4대 2 그리고 타워 상황은 1대 1 글로벌 골드는 1000골 가량 OMG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는 그냥 약간 또 OMG가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 일단은 가장 긍정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물론 이지리얼이 약간 지금 파밍 상태가 좋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래도 2대1 라인 스왑한 것 치고는 그래도 잘 그나마 잘 지금 파밍을 보여줬고 해줬고 네. 거기다가 지금 탱커 라인이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문도 같은 경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일단 고집이 나갔고요. 탑이 와 있습니다. 아주 아까도 정확하게 패시브 자 근데 애니 팀워 잘 떨어졌고 야 아투스 패시브 때문에 이거를 아주 잡기빈 잡혔습니다. 분명 누구한테 갔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쿨한테 갔네요. 아니 잠깐만요 전멸 전멸로 지금 트위치 앞에 떨어졌죠 이즈리얼이 마샬?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게 아 럭키가 씨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다들 우지 너를 죽이기 위함이야. 네. 스킬 마음껏 쓰도록 해. 아마도 무차별란세 쿨이 굉장히 빨리 올 것이야. 지금 이거는 병 넘어 티보 굉장히 좋았죠? 네. 네.
그동안 이제 럭키가 패시브로 시간 끌어주고요. 물론 잡히긴 잡혔습니다만은 뭐 블루가 돌고 돌았네요. 아 지금 쿨의 전멸이 하필이면 또 트위치 앞으로 전멸을 쓰면서 굉장히 아쉽게 됐네요. 아 되는 날은 모르도 이게 안 되는 날은 진짜 모르도 잘 안 돼요. 이런 자 그러면서 좀... 지금 로얄이 다 따라왔거든요. 네. 이제는 오히려 글로벌가 약간 지금 앞선 상황이고 자 근데 타이밍은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OMG가 이즈리얼이 지금 만화내가 나왔거든요. 이 이후에 이제 얼어붙은 건들릿이 나오고 그 다음에 케이틀린이 무한의 대검 이후에 정상적인 텐트리를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한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떤 운영을 하느냐 이건데 상대의 거기다가 난전 싸움에 지금 말려서는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암살도 당하면 안 되죠. 네. 다행히 애니가 먼 곳에 있었어요. 애니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은 즉시 이제 스턴까지 들어가면서 쿨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이죠. 매복. 와 이거 그냥 야 이거를 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미니언한테 맞추려고 했는데 우연히 맞았나? 아 문도승장 우지 혼나네요. 아 이게 우지가 이런 패기를 보이면서 네 가끔 보면 진짜 네. 이러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우지는 본인이 좀 캐리도 많이 하지만 본인 던지기도 좀 많이 합니다. 분명히 중국 최고의 원딜러는 맞는데 근데 좀 패기를 좀 예 약간 이런 호기적 호기 있는 모습에 아우 야 상승과 잘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도 좀 네 아파요. 아트로스 같은 경우는 예상 외로 인게임이 좀 그렇게 멋있지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애니 스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 잘 모였거든요. 애니 전멸 있거든요. 랄라라랄라라 타워가 지금 근데 그 전에 아트로스 애니 아트로스 애니 조심해야 돼요. 고치 맞고 원나이크 아 이건 자르반이 앞에서 좀 무시했죠. 이게 약간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즈리얼이 잡히고 좀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싸움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애니 이제 스턴 패시 스턴도 있고 이쯤이면 들어가겠지 하고 자르반이 약간 앞쪽으로 이제 무빙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고치가 들어가면서 귀차도 이게 됐죠. 쓱 내주게 되나요? 귀차 전멸 써 산 아 산 못 잡았어요. 실드로 버텼어요. 실드로 버텼어요. 이게 아까 나왔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1차 쯤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피지 미끼뿌리가 없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자르반이 잡히는 과정에서 이제 피지 궁극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됐었죠. 네. 확실한. 자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좀 희열하게 또 2대1이고요 타워 앞서가게 됐고 8대5로 킬대 또 벌어졌습니다. 근데 네? 글로벌체는 거의 없거든요. 600골체는 사실 없다 손 쳐도 되는 거라서 그렇죠. 20분 다 돼가는데 뭐 엄청난 차이가 절대 없어요 지금 현재. 우지가 CS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로얄이 굉장히 뭐 우세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안 들어요. 지금 아마도 문도의 존재가 네. 좀 걸리는 게 아닌가 분명히 아까 보여줬거든요. 잘 큰 문도 정말 열 우지 안 부럽다는 거. 그래서 문도가 이제 순간이동까지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OMG가 조금 앞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로얄은 포탑 차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더욱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네. 아 문도 템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죠. 4킬 리어씨의 이제 조망과 이제 태양목공망토까지 나오게 돼서 네. 결국 이제 지금 약간은 이건 진짜 이 팀 정말 모르겠네요. 섣불리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죠? 네. 서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일단 와드 확인하고요. 네. 정리 최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아이템 확보 이후에 싸울 생각인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밍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 어, 여기서 이거 애니 혼자서는 안 되죠? 트위치, 그렇죠. 트위치 와야 되고. 상대가 안 보이다 보니까 문도도 지금 적당히 압박해주고 약간 뒤로 빠진 상황이고요. 네. 저 하여튼 이번에는 존야를 먼저 뽑았어요. 상대가 아무래도 이지렬이다 보니까. 네. 네. 그 이제 광희의 범위입니다. 잘 맞춰요. 아, 이거 이거를 북경김치가 막 마음 아파하게 했는데요. 네, 지금 뒤에서 보고 있죠.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 자체는 분명히 OMG 쪽이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네요. 이게 한 방이 있어요. 그 로얄 쪽에는 한 방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 지금 그 OMG는 지속딜이고, 그러니까 네. 싸움이 길어졌을 때 지금 유리한 측면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네. 로얄 쪽은 한 방이에요. 피즈, 미키프, 피즈, 애니, 아트록스, 자르반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그 체력이 낮은 이지렬과 케이틀린이 지금 주력 딜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방이 지금 이 둘에게 들어갔을 때는 OMG로서는 굉장히 지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네 명이서 한번 노려봤어요. 다 세 명이서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뭐 이게 그치네요. 갓나이크는 3일차에 자르반을 가면서 지금 뒤 자르반으로 지금 갈 생각인 것 같네요. 그렇네요. 네. 네. 자르반이 이게 스킬 쿨이 짧은 챔프가 아니라서 3일차는 이게 효율을 다 뽑아내기에는 약간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궁극 끼고 화이트 지지. 어, 지금 궁극기는 약간 아깝긴 해요. 어, 전멸로 지금 예, 굳이 궁극기를 킬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피즈를 잡을 생각이었다면 어차피 뒤쪽에서 앨리스와 쓰레시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쿨 자체가 좀 워낙 짧다 보니까. 네. 한번 띄워줬습니다. 자, 이거죠 이거죠. 지금 이지리얼과 캐트린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친구들이 왔어요. 네, 카이팅 잘 해줬고요. 여기 지금 2차 없거든요. 네. 아, 아트록스 실패했어요. 에어버 실패. 우지 왔어요. 지금 고고잉하고 콤바 둘 다 궁극기 잘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 패시브가 빠진 럭킨 잡히고요. 탑이 너무 가면 자, 위험하죠. 탑이. 아, 다시 한번 왔어요. 미끼브레기 문도, 문도한테 들어갔고 좋냐. 문도가 버티느냐 좋냐. 이거 잡히겠네요. 문도가, 아, 그렇죠. 지금 그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궁극기 쿨이 이제 막 돌아와요. 네. 만약에 여기서 궁극기가 있었으면 앞선에서 문도가 더 버텨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예, 이지렬과 케이틀린이 조금 더 딜을 할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비전 이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케이틀린 안전하고 있어. 어, 매복. 어? 그냥 들어가네요. 어? 보호막이거든요. 그쵸? 네. 그것도 좌우로 이제 무빙을 해준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정면으로 들어와서 스킬들이 다 맞아주고요. 네네네. 무지 가끔 보면 정말 패기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네. 네. 뭐 그 와중에도 좋은 킬, 아, 킬, 아, KDA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 결국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도 그렇게 달리지 않았으면 정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굴과 산도 겨우 산 거예요. 정말 적은 체력으로. 아우, 자르반 3일체 나왔어요. 이러면 자르반 딜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어, 연도 없이 드래곤 트라이. 어, 와드를 보고 있죠? 네. 와드 주로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네. 쿠왕하고 달려드네요. 아트록스는 지금 점화석까지만 뽑아놓고 군단을 방패. 네. 자, 이지렬 얼어붙은 것들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OMG 쪽이 싸우는 데 있어서 좀만 거리만 좀 둔다면은 상대 스킬샷 한두 개 정도 피하고 거리만 둔다면은
파이팅 싸움에서 이거 상대가 안 되거든요. 레리. 네. 폭킹도 굉장히 좋습니다. 문도에 오염된 대형식 칼 이지려 신비한 신비한 화사 맞죠? 네. 신비한 화사 맞죠? 그리고 케이틀린 피스 오브 피스메이커 폭킹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문도가 잡힌다면은 사나요? 아 전멸과 있으면서 슬로피했어요. 기청으로 들어가서 야 드마시아. 네 이거는 뭐 아유 예 이쪽에서 피지가 깨알같이 지금 벽 넘는 거 실패했죠. 네. 자 그 사이에 지금 미드 바텀 예 상대 바론 갈 것 같으니까 아 자 이거 원제 선택 잘해야 되거든요. 분실도 막으러 오려는 것 같아. 러블리 일단 엘리스 막았어. 엘리스 막았어요. 네 스턴 넣고요. 티버로 계속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비키프리까지 쿨한테 들어갔어.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너무 아프진 않아요. 엘리스가 빙서 있네요. 야 스틸을 막기 위한 엘리스 죽였으면 깨끗이죠. 그러면서 로얄이 네.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뒤쪽에서 아이지럴이 카이팅 잘 해주고 있긴 한데 아 그러면서 케이틀린까지 잡았네요. 쿨만 또 외롭고 쓸쓸 살아남았는데 아 거기서 문도만 잡히지 않았다면 네 순식간에 지금 글로브 골드가 엄청 벌어졌죠. 아 카이팅은 정말 굉장하네요. 아 그래 잡히죠. 네 되죠. 이건 뭐 네 쿨몰이 당했네요. 항상 OMG가 이게 불안 요소가 있어요. 확실한 딜러 라인과 탱커 라인이 명확하다라는 게 네 둘중 하나가 붕괴된다면 밸런스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로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트위치 트위치 같은 경우가 뭐 앞라인이 없으면은 뭐 불안한 건 당연히 원딜러서는 당연한 거고 네. 피지 같은 경우에는 존예문의식으로 들어와서 한 타이밍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르방 같은 경우도 3일치를 갖기 때문에 지금 딜탱이 모두 되는 상황이고요. 아 이건 또 경기가 또 이렇게 되나요? 하지만 OMG가 또 지금 타워는 두 개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골드 그리고 킬에서 는 로얄 클럽이 앞서갑니다. 지금 일단 바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텀, 탑 안정적인 라인 미룬 라인 만들어 놓고 네, 예 미드 쪽 압박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미드 쪽 자르반 바텀 푸시해 주고요. 자르반과 이제 보고잉인데 무시하죠. 왔는데 어쨌든 바텀을 차까지 밀어내면서 타워 개수 차이 한 개로 줄입니다. 이거 이지를 케이틀린 둘 중 하나 반드시 로얄은 붕괴시켜야 돼요. 한 번만 들어가면 스톤 한 번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이거 미드 2차 또 압박 넣었구요. 하지만 탑이 움직이면 안되는데요. 이거는... 일단 살려고 썼어요. 어? 네 전멸 빠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티버가 일단 빠졌어요. 네 문도군과 지금 애니 궁을 교환을 했죠. 네 아주 나쁜 교환은 아닌데 전멸 쓰면 들어가가지고요 고고잉한테 전멸을 쓰면서 자 이제 자르반이 위에 마크를 했고 아 여기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미키 프리기가 약간 산이 빠르게 피해줬거든요. 케이틀린 완전하게 지금 전장이탈을 한 상황이라서 네네 뒤쪽에 지금 이지렬도 완전히 지금 전장이탈 했죠. HP 많긴 합니다만 이러면은 로얄이 다시 한번 압박해주죠. 네 셀시는 잡혔고 아 전멸 고치 야 화이트 지지가 전멸로 들어가면서 잡네요. 이건 또 경기가 갑자기 또 많이 기울었습니다. OMG 두 번째 경기까지 주나요? 두 명의 지금 주력 딜러 이지렬 케이틀린은 전장에서 완전히 지금 이탈시켰어요. 그리고 그래서 둘은 살았습니다만 그렇죠. 와 이거 앞에서 버틸 만한 챔피언이 없죠. 없어요. 들어와서 딜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카이팅 이런 식으로 카이팅 했는데 아슬아슬하죠. 아 우지 왔는데요.
자 맞지 트위치 캐시 트위치 캐시는 우지승 살았어. 우지승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요. 아주 아슬아슬한 체력으로 남았습니다. 우지가 이겼어요. 이야 아무튼 이거는 경기 끝이죠. 앨리스가 뭐 앨리스 할아버지가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중국 롤드컵 대표 선발전 2일차 최종 결승 두 번째 경기도 로얄 클럽이 가져가면서 2-1 상황 만들어 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국 롤드컵 국가대표 선발전 함께하고 계십니다.